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자친구나 네. 와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한 분 한 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여보. 아, 사실 나 그때 쓰라고 카드 줬잖아. 나 진짜 급할 때 쓰라고 카드 줬잖아. 아니, 얘가 좀 이상한데요? 다른 얘잖아요. 어? 신용카드 줬잖아. 나 그냥 요새 마음도 가을도 되고 해서 꿀꿀해서 그냥 300만원짜리 백 하나 질렀어. 300만원짜리 백 하나 질렀어. 나가. 미안해. 나가. 미안해. 야, 내가 가르쳐 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상대방 뭐 예. 얘가 없잖아요. 누구. 아, 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질렀을 때 네. 남편의 반응. 아, 내가 300만원 질렀어. 그래. 아이, 뭐 300만원 괜찮지. 평생을 일하고 그럴 텐데. 괜찮아. 평생을 일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그런 일 없으면 된다. 아, 아니, 이렇게 주실 거예요? 평생을 집안일 하고 항상 일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진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쓴 네. 건데 뭐 어떻게. 그건 뭐 쓴 건데 어떻게 해요. 많은 발전이 그럼요. 있었어요. 재범 씨는요? 여자친구로. 알겠습니다. 아우, 짜증나 죽겠어. 나영 있잖아. 아, 여자친구가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수근 쓰신대요, 그걸 가지고. 주변인들이 주변인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재범 친구. 얼마 안 나네. 재범의 친구. 아, 이러려면 우리 헤어져. 이러려면 우리 헤어지자. 헤어져. 진짜 좋은 정도는 소개시켜줄게. 헤어져. 지금이 기회야. 야 지금이 기회야. 어리지. 에이 진짜.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려다가 본인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나이에 발끈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그러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헤어지겠어.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좋아하는 사람 뭐 사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말고 여자친구. 여자친구. 언제 헤어질지 몰라. 아이고 참. 예리해졌어요. 아니 내일 모레 헤어질 것 같은 여자친구가. 아니 그러면 안 사주지. 아니 이거 사주면 또 사귈 수도 있잖아 더. 그렇게 사랑 그런 여자랑 안 사귀어 일단. 아니, 모르죠 그건 자기는. 야, 하여튼 좀 사귀던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사달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사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딱 한 번. 벌써 안 사주러 얼굴이 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한 번쯤은 사줄 수 있어. 한 번쯤. 여보. 아우 열받아 죽겠어. 왜? 그 동창회 갔더니 걔 있잖아 영숙이. 아우 가방 하나 사가지고 더럽게 생색내더라고. 그래? 내가 화나고 자기가 준 카드 그냥 내가 백 하나 샀어 300만 원짜리. 미안해. 그럴 줄 알았다. 그 300만 원짜리 백 산다고 뭐 아줌마가 아가씨로 변하니? 이런. 아, 이게 못된다. 그럴 줄 알았어. 야 정말 전형적인 저희가. 아 진짜 못했다. 저희가 보는 300만 원짜리 백 하라고 뭐하냐. 전형적인. 저희 주위에서 보는 전형적인 형님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이거 끝내야지. 그걸 좀 잘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500만 원짜리 사지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조금 닭살스럽지. 민망하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걸로. 그렇죠.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마음 속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 잘 샀다 이런 말. 잘 샀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렇죠. 예, 예. 뭐 훈훈하게 마무리. 진짜 우리 와이프 사는 거 아니야? 바로 사시겠네요 지금. 네. 네, 오중 씨 한번. 네. 오중 씨는 뭐 워낙에 또 센스 있으시니까. 여보, 아유, 그게 안 산다 했는데 영숙이가 자꾸만 나는 이거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유 안 산다 그러는데 얘가 그냥 두 개를 사버리네. 그래서 그냥 5개월로 무이자가 된대더라고. 그래서 5개월 무이자로 하나 샀어. 어떻게 바꿔? 아니야 뭐. 진짜요? 괜찮겠어? 300만 원인데? 그럼.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요? 드라마 찍으세요? 아침 드라마예요? 뭐예요? 아시나요? 완전 나요. 아, 여보 얘기, 없이 얘기를 여보 있어. 들을 때부터 얼굴 표정이 완전 안 좋아. 아 여보를 들을 때부터 얼굴 표정이 완전 안 좋은데. 여보 소리 듣는 순간 철렁. 그러니까요. 여보 하는 순간 철렁하네요. 근데 어쨌든 제 집사람이 이렇게 많이 지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정도 한 번 정도 지르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워낙 안 지른 여자라서 얘기라도 해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렇지. 그럼요. 얘기라도 해주는 게 고마운 거.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얘기 안 해요? 지금.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이러면서 알게 되겠지. 아 이거 옛날에 있던 거잖아. 아니요 가방 만약에. 아 가방. 예를 들면 뭐야? 무조건 옛날에 있던 거라 그러죠. 나한테 관심 좀 가져. 옛날에 있던 거잖아. 아닌데 이거 분명히 지금 산 건데.